돌리와 친구들. 우와, 운명의 바퀴 게임이네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자동차. 마지막까지 끝! 내 차례! 드래곤 키드가 말했지요. 이런! 어떻게 된 일이죠? 드래곤 키드가 거미를 소환했어요. 한 번 더! 하! 와! 아이스크림! 나이스! 드래곤 키드가 또 새치기를 하네요. 재밌네요. 저건 도대체 어떤 모양이지? 아니, 이런 유령이에요. 도망가요. 거기 누구 있나요? 좀비인가봐요. 아직 거기 있어. 토미, 가서 확인해봐. 나 무서워. 토미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돌리가 맘먹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요. 어? 소리가 또 들리네요. 아니, 이런 해골 괴물이에요. 자니, 바로 너였니? 받아라, 자니. 엥? 해골이 어디 갔지? 이런, 안 돼! 바로 뒤를 봐! 달려! 우리 토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봐요. 우린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토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아니, 이런
동굴 요령? 요령이다! 뭐? 근데 탐이었네요. 재밌는데 탐이? 하지만 잔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잔이가 갸우뚱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그만 싸우지 마. 자니 조심해. 와, 춥지만 아름다운 날이에요. 어? 누가 밖에서 빵빵거리나? 조니? 조니가 소방관이 되었어요. 정말 멋진 소방차야. 우리 한 번만 태워줄 수 있어? 돌리가 물어보네요. 당연하지! 조니가 답했지요. 모든 게 취소돼버렸네요. 고슴도치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볼까요? 고슴도치는 뭐든지 잘하는 만능사입니다. 자니가 긴급 구호를 받은 것 같네요. 어딘가에서 불이 났어요. 얼른 빨리 갑시다. 드래곤 아빠가 재채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또 불이 붙어버렸네요. 하지만 조니의 물호수가 아주 강력한 물을 뿜을 수 있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꺼졌네요. 창문 하나만 남았네요. 휴, 해냈어요. 조니가 정말 잘 싸워주었네요. 드래곤 허그, 넘나 귀엽죠? 안녕, 난 돌리라고 해. 이건 내 요리 블로그야. 오늘 우리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반죽을 잘 저어주세요. 다미,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계속 진행합시다. 자, 이제 반죽을 후라이팬에 부어야 해요. 타미, 또 방해하지 좀 마. 저리 가! 돌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토미는 장난을 치면서 놀고 싶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요리하는 건 참 좋아. 자니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나? 과일 스무디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우선 당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 응? 그리고 사과. 그 다음에는 토마토.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아저씨. 어떤 스무디가 제일 맛있을까? 당근이 제일. 야, 판다! 뭐 하는 거니? 다시 돌려줘! 판다가 어디 갔지? 드래곤 키드, 판다가 어디 가는 줄 아니? 어디 보자. 드래곤이 말했어요. 저기 있네. 사라졌어요. 혹시 여기에 있나? 아니, 이런 유령이에요. 여기 있나 봐요. 그래요, 판다는 바로 돌리와 친구들은 보물찾기를 하러 나섰어요. 보물이 바로 여기 있나 봐요. 아니, 이런 해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돼지 마녀의 요술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토미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해골들의 주위를 돌렸어요. 먹혀들었네요. 이런 유령 동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판다가 말했지요. 응? 돼지 마녀의 묘약. 좋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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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가 먼저 마셨어요. 어? 오, 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타미 차례. 타미는 아주 잽싸게 빨라졌어요. 판다는 뭘 갖게 될까? 판다는 힘이 아주 세졌네요. 밖을 지키는 해골들. 하!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타미가 말했어요. 동굴 유령.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 돌리가 말했지요. 아니, 해골들을 어떻게 무찔렀어? 돼지 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기다려봐. 난 항상 만약을 대비한 수단이 있지. 판다가 잘 처리할 거예요. 어? 무슨 소리죠? 아니, 마트에서 스쿠터를 타다니. 저러면 안 되는데.
어? 돌리와 타미는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보아하니 우리 친구들이 꼬리가 있네요. 조니가 뒤를 따라갔어요. 아니 이런. 그래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겠다. 자니가 말했어요. 한수 배우겠지? 계획이 필요해요. 봐, 열쇠야. 졸리가 말했어요. 소용없네요. 판다,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판다, 열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저기, 저기를 봐. 판다가 말했어요. 됐어, 잊어버려. 예! 돌리와 타미가 해방되었어요. 얼른 달아나. 아이고. 잡았다. 조니가 말했어요. 아니 이런, 어쩌지? 조그매진 걸 보세요. 너무 웃기다. 알겠어. 이제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해요. 파라오 동상이 정말 오래되어 보이네요. 최고, 이런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고쳐볼까나? 여기에 립스틱 눈화장도 좀 해주고. 이분도 우리가 한번 변신을 시켜드려 볼까요? 도망가! 막다른 길? 숨겨진 비밀의 길? 확인해봐! 너무 어둡고 무시무시한데? 성냥도 도움이 안 되네. 도대체 저건 누구지? 타미!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타미가 말했어요. 이런, 타미가 미라를 깨워버렸네요.
아니, 이런 때가 아니라고. 얼른 바깥으로 나가야 해. 자니가 정말 칠칠치 못하네요. 음악이 잠잠하게 해주나 봐요. 미라는 이런 음악이 싫은가 봐요. 하지만 이건 정말 딱인데. 돌리와 판다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조니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네 스쿠터 나에게 줘. 조니가 말했어요. 돌리와 판다는 속상했어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스케이트는 안 돼. 조니가 말했어요. 나에게 줘. 그리고 이건 뭐야? 조니에게 한수 가르쳐야겠는걸? 판다가 말했어요. 얼른 얼른 뛰어! 아니, 이런! 조니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슴도치 자동차가 쫓아가기에 최고네요! 오리 아저씨 조심! 고슴도치가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나 봐요. 그렇죠. 경찰을 쫓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디 한번 도망가 볼까요? 판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조니는 아주 얕게 자는 잠버릇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드디어 돌리와 친구들은 안전했답니다.